매일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느 집이나 골칫덩어리입니다. 특히 쓰레기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는 기술적인 노력들도 있지만 염분이 많은 우리 음식 특성상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분쇄해서 하수도로 버리는 오물 분쇄기 규제 완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치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의 해답으로 대두된 오물 분쇄기, 그 원리와 사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오물 분쇄기는 뭐 사실 잘 들어보지 못하는 말인데 어떤 장치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분쇄기는 디스포저라고 불리는데요. 네.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네, 보시면 이렇게 모터로 칼날을 회전시켜 음식물 찌꺼기를 잘게 부수고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음식물 처리 기계입니다.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이제 따로 모아서 버리는데 냄새가 심해서 좀 고역이었죠. 자,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에 그냥 버린다면 참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물 분쇄기 사용이 이제 허용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환경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오물 분쇄기에 대해 허용을 하면서 사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물 분쇄기가 재조명 받는 데는 여건 변화도 한몫을 했는데요. 1985년 공업진흥청 승인으로 제조 판매되던 오물 분쇄기는 1995년 환경부가 판매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당시 하수도 보급률이 낮고 대부분의 하수도가 오수와 빗물이 함께 흘러가는 합류식이어서 하수 관거 내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고 토양과 지하수 하천 오염 발생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싼 가격 때문에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때는 하수 처리 능력이 좀 떨어졌으니까 오염 우려가 이제 좀 커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하수 처리 능력이 좀 개선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지난 1986년 8.5%에서 1994년 41%를 거쳐 2012년에는 91%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수도 보급에만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입니다. 네,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국제적으로 쓰레기의 해양 투기가 금지됐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도 됐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불가능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매립지도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천상 하수도로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법이 대두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오물 분쇄기의 사용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사는 주부 장미자 씨. 식사 후 설거지와 뒤처리를 하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항상 고역입니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손으로 일일이 주워 종량제 봉투에 눌러 담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오가기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오물 분쇄기인 디스포저를 구입해 설치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른 후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에 꾹꾹 눌러 담자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종량 봉투로 사용해서 여러 번 버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에 버리기가 여러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냄새도 나고 불편하고 이걸 쓰니까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디스포저는 싱크대에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길목에 부착되는데 강력한 모터로 칼날을 돌려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분쇄한 뒤 하수구로 직접 배출하는 기계입니다. 음식물을 잘게 부순 뒤 물을 내리면 한 대 섞인 쓰레기가 하수관으로 바로 배출됩니다. 지난 1995년 판매와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디스포저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허용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2일자로 정부 고시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에 20% 미만만 배출되는 디스포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기준 43개사의 제품 1,600여 대가 판매됐습니다. 정해진 음식물 표준 시료가 있습니다.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등으로 나눠져 있고요. 총 3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는 제외하고 2, 3회 실험한 결과값을 평균으로 해서 실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회수율은 총 80% 이상이어야 되고요. 배출률은 총 20% 미만으로 배출을 해야지만이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포저 사용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우선 20%의 찌꺼기만 내보낸다는 원칙과는 달리 현장에서 그 원칙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회수통의 뚜껑을 열면 이렇게 쉽게 망이 분리가 됩니다. 여과되지 않은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곧바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나 적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냐고요, 기준. 만약에 100리터 나오는 집에서 20%를 내면은 20리터를 내보내도 되잖아요. 그러면 20리터 나오는 집에서는 2리터를 내보내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들은 그냥 소규모 업체들이니까 움직임할 뿐이지 좀 답답하죠. 디스포저 방식은 작년에 이미 환경부에서 80% 이상 음식물만 수거가 된다면은 그 디스포저를 허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몹시 현재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선 현실에서 80%가 걸러지는 거냐, 또 보셔서 알지만은 실제로 그게 음식물도 쌓여 있으니까 뭐 밑에 뭐 뜯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대로 내려가고 이거는 엄청난 우리 사회 간접자본의 손실이 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하수 처리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여전합니다. 밑에 하수 간 거는 미리 그 많은 이제 건물들이 있기 전에 하수 간 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건물 하나하나가 올라갔기 때문에 도시에서 하수 간 거를 다시 재처리, 재저간다 그러면 건물 다 흐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비용도 들고요. 1996년부터 펼쳤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3,000톤이 들어오면 만 톤은 충분히 탭이나 사료,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만 돼도 충분히 성공한 건데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쓰레기를 줄여서 재활용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은 저는 매우 불만스럽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로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기술 활용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입하는 그 화학 비료 같은 거 이러한 것들도 사용하게 되면 뭐 땅을 황폐화 만든다거나 이런 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로 나온 걸 잘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농토에 뿌린다 그러면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디스포저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부터 런던 협약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자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RFID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뒤 각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디스포저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만 배출하는 현행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관 처리 능력이 커진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2009년에서 2010년 서울시 방화동, 공릉동, 영등포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여주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100% 배출하는 디스포저를 설치해도 하수 관거의 상태는 양호하고 퇴적도 없어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리수거는 0.21인데 반해 디스포저는 1.12로 주민의 편의성과 경제적 이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주민들을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노후한 하수 관거들이 있지만 로마처럼 유럽의 오래된 도시에서도 디스포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만 잘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테레비 같은 거는 흑백 테레비를 몽땅 없애고 칼라 테레비를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 우리 하수 처리 기술은 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 처리장을 없애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더욱더 좋게
앞에 더 처리하는 걸 더 만든다든지 또 뒤에 처리하는 걸 더 만든다든지 또 하수 간거도 말이에요. 타이어를 완전히 교체하듯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펑크 난 것을 잘라서 다시 이것을 떼우듯이 말입니다. 찬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디스포저 사용. 하수 처리 능력에 대한 불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사이 국민 편의는 방치되고 불법 사용은 횡행하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공간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수에 갈아서 조금씩 버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현실은 무차별적 하수도 쓰레기 투기가 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향은 맞는데 네.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는 겁니다. 네. 뭐 이제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선에서 이제 직접 청소와 민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디스포저 사용 확대에 좀 호의적인 그런 입장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네. 디스포저 사용 시범을 했던 경기도의 경우에는 네. 그 김문수 지사가 디스포저 사용과 관련한 규제를 좀 더 풀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던 업체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의 밥그릇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네. 무엇보다 지난 1995년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의무화하면서 이어져온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정책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음식에는 염분이 많아서 사실상 재활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반대했던 걸로 아는데 왜 이게 지금 와서 이제 입장이 이렇게 돌아섰습니까? 네, 기존 음식물 쓰레기 업체 반발이 거세기는 했지만 네. 그 시민 편의라는 측면에서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지자체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디스포저 사용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데는 바로 이제 이런 배경이 있었네요. 자, 윤 기자. 그러면 VCR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의 20%만 하수구에 버려야 하는데 이 기준도 이제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인증한 업체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현장의 볼멘 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가정에서 사용자들이 쉽게 개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불법이 판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법 개조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현재 추가 인증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그 사용자의 양심에 맡긴다. 뭐 이런 게 좀 너무 좀 무책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오물 분쇄기 사용에 있어서 기술적인 보완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하수관 내부를 구석구석 촬영하는 로봇입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하수관 내부 상태나 가정으로 연결된 배수관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로봇이 없어 깨지거나 부서진 하수관을 찾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물 분쇄기 디스포저로 배출된 오수가 깨진 하수관에서 빠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책적인 대안으로서 하수도에서 수용 여부가 가능하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하수관로 시스템이 공공 부분에서 이제 완비가 되고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된다 그러면 디스포저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하수관로에서 이송시키고 하수관을 통해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 2차적인 환경 오염 우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지자체에서 좀 협력만 해가지고 하수 광고 라인만 바꾸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게 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담금 제도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뭐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그 부담금은 일반 세금하고 달리 이걸 흔히 우리가 흔히 준조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반드시 그 목적에만 쓰고 되어 있다고요. 음식물 하수 부담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그 돈은 말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점점점 이걸 디스포자 사용을 확대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라는 큰 방향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바로 처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일부를 자원화하면 된다는 겁니다.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그 자원화 정책은 뭐 방향성으로 틀린 건 아니고요. 처리장에서 이거를 뭐 자원화를 한다든지 뭐 에너지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시도가 50년 전부터 미국이나 이런 데 다 있었거든요. 정책의 다양성 관점에서 이거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포저를 사용해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아예 형체가 없도록 분해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분해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를 100% 소멸시키는 기술입니다. 우선 디스포저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한 후 분해조 안에 모아 미생물을 넣어 분해한 뒤 배출하는 원리입니다. 분쇄기에서 음식물을 갈아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가 이 분해조 안으로 여기서 통해서 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통에 들어갈 적에 이제 미생물하고 거기서 배합이 돼가지고 미생물은 저희가 그 토양하고 식물에서 채취한 미생물 중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제일 적합한 미생물을 저희들이 배양을 해서 일본 오사카의 한 주택가 거리에 맨홀 뚜껑을 열어보면 한쪽에는 분해조, 다른 한쪽에는 정화조가 들어있습니다. 미생물이 들어있는 분해조는 음식물 쓰레기가 분해돼 형상이 거의 사라져 진흙 같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 정화조를 거치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맑은 수준의 물이 되는데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보통 7에서 10ppm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부터 이러한 그 음식물 쓰레기 소멸 방식이 적용이 돼가지고 들고양이나 그다음에 이런 조류에 의해서 음식물이 파헤쳐지거나 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찢어져서 그 내용물이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고요. 푸짐한 상차림을 강조하고 국물이 많은 문화적 특성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쉽지 않은 한국. 한정된 국토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도입해 잘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우리식으로 보완해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쓰레기를 완전 소멸시키는 그런 네. 기술도 이제 있군요.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발전시킨다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전체 가정의 약 50% 이상이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2007년까지 30만 호에 설치한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처치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의 해답으로 대두된 오물 분쇄기.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 보완만 된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데 드는 번거로움을 줄이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날이야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내하라고 하기보다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찾아내서 허용하는 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영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박상원의 Why and How. 다음 주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